있다는데요. 이때 사장님만의 비밀 병기를 찾았다. 약재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엄나무, 황기, 오가피 세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몸에 좋은 육수도 쓰기 위해서 만들고 돼지 특유의 이제 잡내도 잡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한 방 쪽으로 해갖고 이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고기가 준비되면 마늘과 생강은 기본, 매콤한 맛을 내는 고춧가루가 무가지나 들어간 특별 양념을 넣어주는데요. 쌈기에서 양념 다대기를 넣고 있어요. 각가지 재료들이 알맞은 비율로 섞여 때깔 좋은 양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대기를 넣고 삶으신 거예요? 고기에 간을 배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만의 다대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저희만의 비법인데 어떻게 가르쳐드려요? 좀만 알려주세요. 예? 사장님, 당황하신 거 맞죠? 양념이 잘 우러나게 하기 위해 우선 뜨거운 물을 붓고 2시간 이상을 팔팔 끓여주면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속까지 잘 익어 부드럽게 찢어지는 고기 육질을 보니 아주 끝내주네요. 뼈있는 짬뽕의 맛을 내는 육수가 만들어지면 중화요리의 불맛을 제대로 살려주며 채소를 볶아냅니다. 육수는 텁텁한 맛을 제거하기 위해 체에 한번 걸러주는 센스. 육수는 다시 물과 잘 희석해서 사용해야 더 깊은 맛을 낸다고요. 이 집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면. 반듯하게 뽑은 면은 뜨거운 물에서 15초 삶아낸 뒤 탱탱한 면을 위해 찬물에 바로 투척. 여기서 주목할 점. 한번 헹궈낸 면은 다시 뜨거운 물에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는데요. 면도 뿌리지도 않고 더 맛있고 쫄깃쫄깃해. 두 번의 작업을 거친 탱탱하고 쫄깃한 면을 그릇에 담고 볶은 채소와 육수로 면을 잘 감싸준 뒤 뼈를 올려 마무리. 감자탕 생각나게 하는 비주얼에 면까지 더해지니 이곳이야말로 금상첨화네요. 면을 먹으면 짬뽕 맛이 나고 고기를 뜯으면 감자탕 맛이 느껴지는 육수의 맛. 얼큰한 국물 쭉 들이키면 이마엔 땀이 범벅. 감탄사는 기본 땀도 시원하게 빼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니 오늘도 한 끼 해결입니다. 앞으로 짬뽕은 이것만 먹을 것 같아요. 끝내줍니다. 짬뽕! 보는 맛은 물론 뼈채 뜯어 먹는 재미까지 더해주는 뼈 있는 짬뽕. 그 매력 속으로 고고고!